어서옵쇼는 사람의 재능 상품, 제품을 파는 홈쇼핑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 여러분들 평생에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니 세상아! 이게 무슨 일이야 형? 왜 그래 오늘 뭐... 짜장면 먹는 거야? 우리 딱 떨어졌네. 무슨장이야 뭐야? 어 이쁘다. 오. 왜 그래? 아예 안 어울리는 게 없네. 왜 그래? 앉아 앉아. 형 앉으세요. 종국이 형. 어. 왜? 아니 왜 당연한 듯이 그 옆으로 와서 이게 아닌 거야? 어? 아니 나 자리가 얘기를 안 했어. 자리가 종의 순간인데 왜 당연히 형 자리인 것처럼 형이 네. 세종이 옆에 와서 앉는 거야? 아니 세종이 세종이 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결혼하더니 이거 이상했어. 다 달라 다 달라. 알아. 근데 내가 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의 얼굴에 간절함이 좀 묻어있었나 봐. 바쁘나 인터넷 바쁘나. 그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설레어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형 로봇 아니라고 형 인터넷에서. 김웅이도 감정이 있었다고. 그랬어? 세정이랑 그때 결혼식하고 나서요. 춤배우러 왔잖아. 어색해서 막 눈빛도 안 쳐다보고 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지 않아.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없어. 형은 있어도 없어. 귀찮아, 없어도. 귀찮아하지 말고. 있어도 없어. 눈을 좀 보고 얘기해줘요. 형 좀 원치 않아. 세정이랑 나랑 좀 있으세요. 세정이랑 나랑 좀 있으세요. 무슨 날개 뜯어드래. 잠깐만. 아... 우리가 뭐 아직 뭐 녹화가 정식으로 시작된 게 아니니까 이게 형 이런 거 형이 뭐 오래된 거긴 한데 사람 눈빛 보면 알거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 근데 나는 원래 내가 원래. 봐봐. 근데 나는 원래 내가 원래. 호감이 요만큼도 호감이 요만큼도 이게 사람이 이 마음의 눈이거든. 눈은 마음의 차이거든. 둘도 아니야 우린 뭐 세정이 뭐 진짜 진짜야. 아이 그럼 우리... 나 김종국의 감정을 확인해보고 싶어. 같은 동네 동생이잖아. A타운. 아, A타운 동네 동생인데 이게 보통 형 10초 이상 못 가면 이건 무조건이야. 여러분 제가 알파고 이후에 이렇게 긴 얘기가 궁금한 적은 처음입니다. 과연 인간 김종국인지 로봇 김종국인지 그리고 그들 간의 감정은 어떠한지. 참 이게 당연 아니야. 레디 액션. 레디 액션. 피하면 안 돼요. 아직도 형 아직 가장 살거든. 저둡니다. 컴퓨터 컴퓨터. A 아니야 A타운. 오 A타운 참 A타운이야 A타운. 항상 지웠던 내 자리만 이제 그대로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우리 이토록 둘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었나 봐. 곁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외로웠었나 봐. 아무리 뭐 보고 있다 하더라도 남녀가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나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이고, 형. 그렇지 않으세요? 형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형 한번 해보세요. 형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형 한번 해보세요. 아니, 형 한번 해봐. 이 형이 이렇게 훔쳐보더라고. 그래? 아니, 또 근데 이 형이 또 뻔뻔하게 잘 쳐다보던데. 세 중에 누가? 자, 하나. 액션. 하나. 액션. 아, 이쁘다.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그 아,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왜 이래요? 안 되겠다, 형. 이게 안 되고. 이건 안 되겠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건 안 되겠어. 김종국이, 세정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근데 내가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프로 가서도 이 세정이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조만간에 소영이 여기저기 섭외 많이 올 거야. 네. 내가 진짜 많이 얘기했다니까? 진짜. 형이 얘기하면, 형이 얘기하면 섭외가 되는 거야. 그럼. 조만간에 온다. 너 조만간에 뛰어야 될 준비하고 있어. 너 운동할 수도 있어. 중국 갈 때 재료가 옷도 잘 어울린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 가면 되겠다. 조만간에 뛰러 한번 올 거예요. 아. 여기 싹 해놔가지고. 오.
정말 잘 챙기더라고. 너무 세정이가. 진짜 세정이가 저희 보석이에요, 보석. 너 없을 때 칭찬 엄청 해, 종국이 형이.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셨나요? 아니, 알려주더라고. 누군지 알려주시더라고. 공부를 했고, 공부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기를 사실...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성 게스트가 아니면 사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게스트를 한 번씩 꼭 넣어달라니까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저딴 저를 잘못 보셨네. 우리 형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자 어떤 좀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에 나오신 게스트는 네. 바로 13억 인구의 중국을 사로잡은 아. 네, 황치열 씨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아, 열혈의 치열이. 네. 반갑습니다. 네, 선진이 형. 반갑습니다. 보니까 그 남자 게스트라고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정확해. 네. 정확해. 미안해. 네. 우리가 부적부적하려 하지 않을게. 네, 네, 네. 남자 게스트가 제가... 오면 늘 이래. 네, 죄송합니다. 원래도 선진이 형이 네. 남자 게스트에 대한 이렇게 아니, 관심이 이만큼도 없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왜냐면 섭섭해하지 마. 왜냐면은 제가 제일 처음 서울을 나와서 OST를 부르게 됐는데 그게 연인이라는 드라마. 아, 형이 지금 그 드라마? 아, 그래? 연인이라는 드라마. 아, 그 형이 지금 그 드라마? 아, 그래? 남자 주인공 하셨던. 형 실수했네요. 왜냐면 그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가수를. 했는데 뭔가요? 몰랐어. 서진이 형님이 눈물 한 방울 뚝 떨으실 때 그때 내 노래가 그 노래 보여주세요, 그 노래. 조금만. 그 노래가 고해를. 어, 그 노래? 고해를 제가 어쿠스틱으로 해왔거든요. 아, 고해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도 그럼 네. 이름이 황치열이었나? 그땐 치열로. 그래, 황치열이 아니었어, 뭔가. 그때는 성을 떼고 하다가 지금은 성을 턱 붙여가지고 이제 활동. 왜 띄었다가 붙이신 거예요? 그때 노래 잘 불렀어. 그때는 이제 뭐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을 게 없으니까 그냥 특이하다. 그래, 왜냐면 회사에서 뭐, 이름이 황치열이 아니었어. 예. 예. 아, 근데 그 노래 조금만, 조금만 해주세요. 예. 궁금해요. 그때는. 잘 불렀어 그때. 예, 그때 OST니까. 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할 때 그때 소리 이런 그런 비밀이야. 가엾은 왜 나는 왜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정작 본인은 뭘 한번 팔고 싶으세요? 전 사실 좀 이것저것 많이 건드렸었어요. 어릴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오. 춤도 조금. 아, 맞아. 춤, 네. 춤도 비보이 때 잘해도. 춤 엄청 좋아. 춤 잘 추고. 운동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운동도 네, 했었었고. 운동. 뭐, 노래, 그 다음에 구기 종목. 좀 뭐 탁구 기가 막히거든요. 아, 탁구 자체요? 예, 예.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검증을 해봐야겠네. 왜냐면 이게 저희끼리면 모르겠는데, 여기 구매자분들이 직접 돈 주고 구입하는 거. 네네. 아, 예. 춤을 좀 저희가 실례한데 부탁드려봐도 돼요? 이른 아침이라 이제 관절이 움직일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춤 한 10년 췄어요. 그래서 네.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웨이브죠. 아니, 김종민보다 얘가 날 뻔했어. 김종민보다 얘가 날 뻔했어. 그래요. 춤이관이 아니야, 춤이관이 아니야. 그렇네요. 직업반이야, 직업반. 잡아주고. 마임인데, 마임? 웨이브 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 예. 섹시 웨이브 같은 것도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이제 후보 네네 네. 엄청 유명했죠 옛날에 각기죠 각기 네 각기 네 각기 근데 이거는 가지실 때 파평으로 많이 했죠 열심히 많이 했죠 그래요 잘하네요 이야 잘 치네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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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맞습니다. 종류 뭐 락킹 종류도 있죠. 뭐 이런 하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약간 귀엽죠 이거. 아 그래요. 약간 귀엽죠 이거. 아 이런 거. 귀엽고 이런 거 우리가 할게요. 귀엽고 이런 거 우리가 할 거예요. 여러분. 춤 춰주세요. 그리고 귀엽게 추는 거. 예예예. 예, 예. 그리고요. 그렇죠. 저 코덕 같은 경우는 이제. 아 그래요. 예. 아 잘하네요. 오 그래요. 오 역시. 오 그래요. 오 역시. 오 그래요. 오락실에서 모든 거. 아 댄서네요. 오 이런 게 돼. 오 김종민보다 훨씬 나아요. 김종민. 김종민보다 만배란데? 만배. 이게 사실 만배란데. 제가 중국 나는 가수다에서 잘 됐었던 포인트가 아 퍼포먼스도 있고. 퍼포먼스. 다른 거 발라드를 3회전까지 부르다가 저는 이제 약간 도전을 한 거죠. 그렇죠. 야 그러면 오늘 뭐 정말 지금 이렇게 만만 봐도 할 게 굉장히 많네. 네, 뭐 춤도 많고. 네, 그래서 아, 오늘 이제 황채율 씨를 네. 아주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인간 이제 빅데이터라고. 요즘은 다 모든 게 빅데이터예요. 뭘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블루투가 뭔지 한번 봐볼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형 프로 뭐 옥탑방. 옥탑방. 아, 옥탑방에 살았어요 혹시 예전에? 신수동에서 이제 살던 옥탑방인데 거기는 조금 이제 좀 힘들었을 때. 아, 네. 그래요. 아, 근데 거기가 말이 옥탑방이지 진짜 힘들잖아요, 여기 사는 게. 겨울에 네. 비 오면 더 물 새고, 네. 여름 되면 덥고, 네. 그런 게 굉장히. 아, 그렇죠. 그런 점은 있어요, 사실. 사실 집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이사는 가기 싫어요, 사실.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저는 아직 차도 없고. 네. 아, 정말? 예, 네, 지금 아직도 스쿠터 타고 다녀요. 아, 동네에서? 예, 네, 동네에서 아직 스쿠터 타고 그렇죠. 다니고. 난 면허가 없어요. 차가 놀고 있어서 그렇지. 난 면허가 없어. 차는 있어. 네. 렌트해드릴게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이사도 안 하고 지금 번 돈은 다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 저축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잘. 아니, 모아놨다 좋은 집으로 가야지, 한 번에.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제 바람이죠, 사실. 그게 네. 낫지, 뭐 계속 아, 조금 조금씩 늘리지 말고. 돈 좀 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쓰고 그러면 안 보세요, 그거. 아, 이제 정말 지금 잘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거예요. 예. 데뷔가 이제 10년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만큼 뭔가 인생도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인생 그래프를 한번 네. 그려볼까 아, 하는데. 아 그래요. 태어났을 때 마이너스로 태어났어? 외모도 뭐. 너 파라콘이라며 그래도. 아니 그래도. 일부러 좀 드라마 같은 게 좀 그리지 말죠.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전까지 있어요, 되게. 저는 일단 태어났을 때, 여러분 뭐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외모도 변변치 않았고 공부 굉장히 못했습니다. 예. 주위 산만하고 어디 집중을 못했어요. 항상 뭐 가진 건 없지만 밝은 아이였어요. 쭉 그냥 뭐가 이렇게 신났는지 쭉쭉 가다가 드디어 20대 때 네. 대학에 진학을 하고 모두가 네. 걱정을 합니다. 이제 너 어른이 됐다, 성인이 됐는데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 장사를 시작했는데 손만 대면 빵빵 터집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뭐 노점을 해도 터지고 그 모은 돈으로 뭐 이제 가게를 차려도 터지고 뭐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도 터지고 그냥 뭐만 하면 터져.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하고 아주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특이하니까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주셨고 우연히 하게 됐는데 방송도 우리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돼. 그냥 좋아하는 거야. 막 사람들 다 따라하고 뿅이면 다 따라하고 뭐 아무것도 개인기도 제가 초반에 어, 아무것도 없었어. 이제 네. 공중파 데뷔했을 때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안 될 거라고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저렇게 되게 무례한 아이로 봤어요. 정확히 제가 네. 예.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랬는데 적응하지가 않죠. 나중에 예, 저를 굉장히 네. 그때 내가 널 오해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챙겨주고 이뻐해 줘가지고 네. 굉장히 정점을 다다라요. 그래서 네. 이쪽에는 이제 뭐 사업 잘 돼, 방송 잘 돼 하니까 네. 저축도 많이 하고 사람들 주위에 또 이게 방송하니까 엄청 많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너 네. 장사했지, 나랑 같이 동업하자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해요, 형님. 전 뭐 그냥 정직한 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테크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해야 된다. 너 이 방송 특히 이 직업 네. 영원하지 않다. 네. 한 세 번을 정말 참고 참다가 한 번 정말 확실하게 그 예, 이 띠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빵을 노렸구나. 한 번 꺼져. 어휴. 꺼져. 어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그냥 순간 그냥 딱 하고 그냥 집에 와 녹화하고 집에 와 보고 그냥 훅훅 가 훅훅. 그래서 하다 보면 훅훅 가 훅훅 가.
그래서 여기서 이미 굉장히 큰 목돈을 날렸네. 치열 씨 조심하세요. 이럴 때 지금이야 지금. 저 치열 씨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 네. 저도 그랬어 저도. 네. 저는 정말 그냥 상품도 안 하고 저축만 했어요. 날라가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손절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이번에는 만회. 주식이 아니라 만에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 좀 연구 주신 분이 만에 회사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더 내려갔구나. 거짓말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투자한 날 거짓말처럼 이제 됐구나. 나 이제 열심히 일만 하고 옛날처럼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탄력을 받고 다시 남은 돈을 다 넣어서 아이고. 투자를 했는데 아이고.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어. 전지적인 줄 알았어. 아이돌인 줄 알았어. 완전히.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이때 이런 교훈을 얻고 또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또 인기가 찾아와가지고 예 네,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제는 내 인생에 뭐 이렇게 투자할 뭐 이제 이런 이유도 없어 어떤 사고도 없는 거예요. 뭐 제 사생활 알잖아요. 나 사생활 좋아. 크게 다니면 네. 당하면 어떤 고통도 통증도 어떤 아픔도 네. 없을 줄 알았는데 요때 사건이 고민하다 한잔 했구나. 아니 아니 요때 마지막 이제 아니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주죠.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주죠. 한순간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거는 형 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형이야. 야 아무래도 표정 이런 거 봐요.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하죠. 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내려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서 파악화 되면서 예 그렇게 돼서 인생의 나락을 찍었는데 역시 인생은 한 종이였지만 네. 한 종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요? 일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직 여기 없어. 네. 너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아 그래요? 아직 여기 없어. 너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이상향은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다시는 실수 없이 조심조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를 그래요, 그래요. 그런 인생 그래프. 그래요. 네. 이런 식이에요. 형 그러면 여기 이제 야, 보여줄 게 없는데? 아 이 형도 아, 형이 이런 게 있었어? 아니 뭐 그냥 좋은 집에 잘 태어나서 뭐 평범하게 쭉 아 그렇네 돈에다가 여기서 태어났지 여기서요. 여기서 태어났지 여기서요. 어? 형 너무 만들었어요. 치어라 치어라. 네. 이렇게 쭉. 중국 이상이지 뭐 이게 뭐 집안 자체가. 이렇게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쭉 학창 생활을 평범하게 보내고. 근데 군대를 가지. 아. 군대를 가서. 아 형 군대 갔다 왔구나. 야 병장이야. 아 형이었구나. 병장 제대하세요. 아 어쩐지 사람이 어쨌든 이게 예의가 있잖아 형 이게 보면. 일단 제대를 하고 데뷔를 해서 뭐 조금씩 잘 되다가. 2003년도에 다모를 찍지. 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 거기서 쭉 가서 뭐 그러고 괜찮게 잘 되지. 다들 있잖아. 그래서 뭐. 연인까지 쭉. 아. 갔는데. 아. 이제 거기서. 저기 하여튼 일이 생기지? 그 이후로 일이 생겨서 뭐 이사까지 좀 잘 갔다가 갑자기 이제 쭉 내려오고 그러니까 내려갈 일은 아닌데 일과 사람을 다 주지 않더라고 심적으로 하여튼 뭐 아 심적으로 힘들었다가 다시 이제 국회에서 뭐 하다가 쭉 오다가 이제 꽃보다 할배를 하고 어르신들 만나 꽃보다 할배 뭐 어르신들이 먹고 살린 거지 뭐 꽃보다 할배를 하고 삼지세끼, 참 좋은 시절, 결혼 계약까지 쭉 가다가 어서 오쪽으로 다시 가요. 어서 오쪽으로 다시 가요. 야, 이게 이렇게 솔직한 형이야. 솔직한 형이야. 정말 솔직한 형이야. 네. 아, 정말. 네. 요만큼 또 1도 정말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요. 잘 봤습니다. 네. 좋아야겠죠? 저는 뭐. 아, 형도 드라마지. 네, 저는 그냥 뭐, 사실 저 중간에 막 디테일한 거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냥 태어났습니다. 예, 저 평범하죠. 예. 부유하진 않았어요. 나랑 비슷하게 태어났네. 아니, 형이 너무 낮지 않고. 예, 저는 그냥 뭐, 예, 제 아버님, 군인 아버님, 예, 군인가정에 태어나서 예, 이렇게 쭉 살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10대에 되게 잘 나갔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 아주 즐거운 학교를 생활을.
형만 즐거웠던 거 아니고. 아무들도 즐거웠어. 아주 너무 너무 쉽다가 너무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즐거웠던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터보를 데뷔합니다. 아. 터보를 데뷔해서 예, 일찍부터 이제 승승장구를 하죠. 오, 쭉 올라갑니다. 터보 올라가다 여기 뭐니? 검은 고양이 하고 나을을 쫓고. 아, 네. 아 대박. 이제 그래서 이제 쭉 가죠. 예, 터보 2집, 3집 뭐 난리 났다. 100만 장 대구 사업 막 터보 하다가 이제 터보가 해체라고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합니다. 아. 솔로 데뷔하고 완전 떨어집니다. 쭉. 네. 벌써 그게 20대 중반이야? 예, 20대 중반에 이미 야, 형이 한 바닥을 맛봤어요 이미. 데뷔한 지 한 20년 된 거네 그러면. 22년 됐지. 21년 솔로. 솔로는 이제 처음에 너의 남자니까라는 노래 나왔었어요 원래. 아무도 몰라요. 와, 기사 사람이 있구나. 아, 진짜로요? 예, 예. 남자니까 할 때 제가 솔로 데뷔를 했는데 망했는데 30만 장 나갔어요, 앨범이. 근데 그러고서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만화방 다니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한참 헤매다가 한 남자가 이 집에. 아. 네, 한 남자가 터집니다. 이쪽 올라왔어요. 네, 한 남자가 터지면서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사랑스러워. 아, 네, 그랜드 슬램 때 3자 대상을 여기서 찍죠. 김정구! 김정구! 3자 대상을 찍으면서 3자 대상을 찍자마자 대상을 받고 나서 두 달 있다 군대를 갑니다. 네. 아, 네. 고위근무원으로 예. 근무를 하고 일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갖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욕을 심하게 먹었죠 제가. 그러고서 이제 가서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그 패턴, 예, 패턴을 하고 아~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조금씩 기어 올라오다가 이제 런닝맨으로 아~ 예, 이제 중국 터지고 이제 뭐 런닝맨으로 정점을 예,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역시 형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누구한테나 이게 온다. 그럼요. 역시 이것만 있어도 없다. 그리고 이게 한번 와야 사람이. 사람이 됩니다. 더 긴장하고요. 아, 그럼요. 전선. 시어리도 이제 이게 한번 와야. 시어라. 네, 네. 좀 뭐 되게 간단해요, 사실. 네. 네. 왔는데.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한번 왔네요. 처음에 저희 집이 좀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아, 네. 이제 운동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운동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유도도 했었었고 네. 뭐 고기 종목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운동하면서 잘 지내면서 네. 학창시절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첫 번째 황금기를 맞죠. 아, 댄스팀을 하면서. 어디에서요? 그 지방에서? 네, 저희 동네에서. 저희 팬카페,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크게 발달 안 됐을 시기였는데, 네. 팬카페 수가 거의 1만 가까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서울로 상경 바로 합니다. 아. 네. 홍대 반자에서 생활을 하면서, 와. 이때 굉장히 큰 일이 생겼어요. 어떤 무슨 일이 생겼죠? 이유가 이제 아버지가 위암 걸리셨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인생 터닝 포인트였어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약속을 합니다. 네. 1년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내려갈게요. 아. 1년만 몸조리 잘 하시면서 계세요라고 그래. 얘기했는데 11개월 만에 연인 OST를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연고도 없고 지인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오디션 보고 막 돌아다녔죠. 돌아다니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또 떨어져요 밑으로. 왜요 왜요? 왜 떨어지냐면은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위로. 어디로요? 우리 못 봤는데 어디로 올라왔어요? 트레이너를 하기 시작하면서 운동 중에서 보컬 트레이너. 아, 야, 아니 얘가 보컬 트레이너. 얘가 운동하면 행복했다고 하길래. 네. 보컬 트레이너. 아, 다행이네요. 네, 네. 보컬 트레이너를 하면서 다시 올라와요. 아,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너의 목소리가 보여. 거기서 이제 통해서 그래요. 올라왔죠. 불의 명곡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 진짜 운명적이다. 그 케이블 채널에 또 출연한 것도 뭐 대단하고. 그렇죠. 네네네. 그것도 원래는 것도 되는 게 아닌데. 네, 원래는 제가 그때 한참 잘 나가는 그 학원 복고 선생님이었어요. 아, 일반 학원에서 선생님이었는데. 네, 복고 선생님이어서 안 해도 됐다. 안 해도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만족하고 있었고 삶에. 네, 그리고 네. 내가 이 나이에 솔직히 그치. 누가 날 써주겠어. 네, 그리고 뭔가 불이 다 탔었어요 그때는. 몸에
이 안에 활활 타던 이 열정이 다 제가 돼버렸어요. 그래, 그래. 지쳤구나. 뭔지 알죠. 그런데 뭐 재미로 한번 나와라 해서 재미로 한번 그렇지, 해볼까 그렇지. 했던 게 계기로 해서 불의 명곡까지 이어지고. 네. 근데 아까 보컬 트레이닝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잘 나가는 또 이제 보컬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판매를 할 때 그 보컬 트레이닝을 좀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노래 가르치는 거, 그죠?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노래는 이제 보컬로 뭐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치는 노래예요. 아, 가르치는 네. 노래요? 어, 굉장히 네. 훌륭하신 네. 선배님이시고요. 이미 그렇죠. 선배님께서 부르셨고. 가끔씩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볼래라고 얘기해요. 네. 가사를 읽어보고 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부르는 거랑 아, 모르고 부르는 거랑 굉장히 틀린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리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강약 조절이 가능한 노래고 그리고 앞에는 약간 넋두리 있게끔 뭐 그렇죠. 아직도 너 혼자 거니 그렇죠. 기교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말하듯이. 말하듯이. 읊조리는 지금 우리는 엄청 신기한데 종국이 형 노래를 하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참 성대스럽습니다. 형님. 우리 노래 요즘 2키로 부를 수 있지? 네, 요즘 2키로 부를 수 있지? 네? 네? 2키로 부를 수 있지? 아, 이은미 누나 키로 돼? 아, 그게 돼? 아직도 넌 혼자 물어보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저 몸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죠 사랑하는 사랑 있어요 아니 이제 보컬 트레이닝 할 때 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만의 노하우 이렇게 저는 뭔가, 예. 시켜봐요 모창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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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창을 시켜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끼가 있는지 알 수 있죠. 네. 사실 그런 거는 좀 일부러 좀 많이 시켜보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진짜 이거라면 도움이 돼요. 이 이런 게 있어요. 노래 가르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 곡이라고 자기랑 보이스 톤이 맞아요. 비슷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기교를 배우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뺏어 오는 겁니다. 아. 내 걸로. 네. 옛날에는 실용 음악이라는 게 없었었어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네. 공부를 한다거나 노래를 듣고 막 카피를 한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게 많았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느는 게 뭐 지금 윤민수 선배님 네네네 마음이 잘 몰라서 마음이 잘 몰라서 약간 뒤늦게 나와요 소리가 네, 그렇죠 네. 입을 벌렸는데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우리야 알 소리야. 제 몸 보시면 약간 민수 형이랑 비슷해요. 바람 빠진 민수 다시 돌아주라.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카피를 하시고, 뭐. 영원한 또 가창력, 제왕. 그렇죠. 김건모 선배님. 아, 근데 완전 다른데. 톤이나 음색이 완전. 약간 말할 때부터 살짝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긴가마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를 네, 약간 이런 톤. 네. 톤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아, 또 있어요 혹시? 재밌다. 자이언트가 돼요? 약간 아파요. 진짜 아파 보여요. 네. 언티 보면. 우리 집에 밀라홀로 있었지 밀라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양아대교 와 리듬을 계속 약간 타시면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연습 중이에요 아,
왜 이렇게 빠져들어? 장인이 없는 장인이 장인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 보조개 막 빵빵 터지는데? 이렇게 신초하면 쭉쭉 나오네. 기계는 기계야 정말. 예, 그만큼 연습 많이 했고 사실 피아노도 독학이지만은 제가 한 17시간 연습했었어요. 한 번 반지하에서 네, 한 6달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뭐 준비 완벽하게 돼 있는 가수였네. 네. 사실 멋있는 할 게 많아 보니까. 할 게 많은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노래만 나오면 되니까. 형님 제 노래가 있다니까요. 히트곡이 나와요. 히트곡. 아. 근데 사실 저는 급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작년부터 해서 경연에 매진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즐거움 주는 방법이 다양한 너무너무 것 행복해요. 지금 할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그래도 연기자도 대표자야. 아니 그래도 연기자도 대표자야. 대표작이야. 제가 굉장히 좋게 포장을 싹 해놨는데 지금한테 좋긴 좋은데 네, 좋아요. 근데 지금 왜냐면, 상태를 즐기는 건 좋은데 어쨌든 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어르신의 연륜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제가 살아본 얘기니까. 그럼요. 네, 지금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 또 좋은 히트곡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다음 키워드 좀 보죠. 저희가. 예. 뭐죠? 식스팩. 아. 키가 다. 네. 와. 이거 좋네요. 오, 지금 변화 엄청 단단해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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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의 3m에요, 거의 3m, 진짜. 정체가 뭐야? 그러니까 춤도 잘 춰, 운동도 잘해. 노래 잘해. 노래 잘해. 워낙에 이제 재능 자판기예요. 이제 뭐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뭘 팔아야 될지 우리가 메인을 일단 정해서. 좀 야, 뭐 하나 비는 게 없네. 이거 뭘 팔아야 돼. 팔 게 많아서 걱정이네. 아무래도 가수이기 이전에 전문 보컬 트레이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거나 가수, 사실 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래를 가르치는 게 가장 좀 전문가적인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전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 채원 씨는 어때요? 본인이 뭘 팔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생활 때? 저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형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재미있게 그 음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9년 만에 다시 빛을 봤죠. 네, 빛을 보게 되면서 무명도 이렇게 잘 될 수 있구나라는 좀 보기가 좀 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음악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뭔가 희망이 되고 힐링이 되고 뭐 좀 값어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삼치열의 신나는 음악 교실. 현재 얘기 많이 듣는다 이거 나도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게 많이 들어요. 어쨌든 명진상부 지금 중국 현지 내에서는 진짜 한국 가수로는 지금 치어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지금 현재. 제가 팬분들한테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노래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지. 춤 잘 추시는 분 너무 많아요. 얼굴 잘생기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황치어를 선택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일이야. 네. 금방 떠나. 금방 떠나. 잘 들어봐. 저거 형이 자기 위해 사는 얘기 아니다. 널 위해 사는 얘기야. 아니 새겨들어, 일단 새겨들어. 팬들은 철새와도 같죠. 그죠? 가끔 금방 잊혀져. 대단하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큰 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안 돼. 네, 저는 그런 기복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에 이제 연연을 하고 연애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살짝 웃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뭐 하는 데야 여기? 여기 약간 공연할 수 있게끔 라이브 뮤직 하는 데. 라이브 마라티 이렇게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네. 여기 크다. 근데 그런데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어? 세정이. 세정이 여성분이야? 오. 여성분이야? 오. 예정아 씨구나.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형 이제 예정아 씨라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와 신난다. 보조개가요. 보조개가 살짝 웃었어요. 예. 제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해요 오해.
네.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친구들이 되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 톤이 네. 못하는 목소리야. 저음 노래 이런 거 잘해요. 고음이 안 되죠, 고음이 안 되죠. 야, 나랑 비슷한 톤이네. 쭉 깔리는 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제가 십몇 년 동안 혼자 막 노래방 다니고 그랬어요. 못 부른다고 진짜. 친구들이 10년 그래서. 10년은 잘 깔끔했는데. 자기 스스로 좀 깔끔했대요. 그러면 치어리 오빠가 네. 노래 교실 한다고 해서 배우러 왔어요. 아, 경상도신가 보죠, 그죠? 아니, 저 서울말 잘, 서울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부산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러지 마세요. 두 사람이 저도 그래요. 예. 두 명은 다 알아. 일단 저희가 좀 검증 한번 합시다. 노래를 얼마나. 10년을 노래방을 다녔는데 노래가 안 된다고. 실력이 어떠신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분홍색 스틱. 네. 야, 여자분이 이거 잘 부르면. 귀엽죠. 나무 우리 멀리. 이미. 나무 우리 멀리. 눈빛 물든 이 눈빛 이 모습이 지나기 지나버린 시간들이지만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눈물이 그려본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 이게 꼭 필요한 분이 오셨네요. 예.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예. 예.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예. 아니 저게 더 무섭다. 웃으면서 저렇게 부르는 게 더 무섭다. 조금 더 주눅 들지 않아. 예. 예. 오늘 좀 잘 불렀어. 자 그럼 선생님이 어제 진단을 한번 네, 받아보죠. 일단 목소리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예요. 네. 애교가 있는 목소리고요. 그리고 혼자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소리가 앞쪽으로 있어서 전형적인 거 학원에 상담생이 하는 말씀이네요. 예, 예. 그런 거 크게 하려고 일단 상담 얘기하려고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좋아하는 나중에 저는 그때 한마디 하죠. 네. 네가 노래 못할지언정 잘할 수 있다. 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늦을 뿐. 아. 그러니까 올해 참여해야 되는 얘기예요. 남들이 늦으니까 3개월 해야 될 거, 6개월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게 뭐냐면 호흡 자체가 벌써 목으로 앞으로 가서 그래요. 아, 네. 아, 이렇게 목에 좀 걸리는 소리들이 좀 노래할 때 말하는 소리가 나죠. 그냥 네, 맞아요. 말하는 네. 소리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2절까지 다 완주를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노래 부르실 때. 그럼 뭐 목으로 안 부르고 뭘? 원래 목으로 부르죠. 네. 원래 목으로 부르지만은 덜 쓰는 거죠. 목을 덜 쓴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밤만은 특히 별로죠. 네. 야, 근데 이거를 네. 오늘에서 오늘 밤만은 오늘 밤만은 그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오늘 밤 이렇게 되버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사실. 네네. 근데 어떻게 선생님 공격했나? 역시 중간에 학원을 그만둘 수 있거든. 되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니들이 다 해먹기 때문에요. 그렇죠. 일단 그럼 건반을 통해서 한 살짝 변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아, 네, 이거는 뭐 이거보다는 뭐 요런 거 니가 싹 깔아주고 일단 정아 씨 일단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옛날에 그 만화 보면은 나라라 슈퍼보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거 보면 나방 이거 아시죠? 그거 한번 따라줄까요? 나방 형 한 번만 나왔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방 이제 잘 안 됐네. 혜진이 나방 오 소리 나방 역시
다 걸렸어요. 나봐. 영국에 다 걸렸어요. 좋습니다. 나봐. 오, 되네. 네. 쉬운데요? 한번 해봐요. 알았죠? 아, 아, 아. 뭐라고? 나봐. 아, 아. 처음부터 이상한데?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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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낫다. 근데 원래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걸 먼저 쓰셨어요. 아. 나봐. 하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아, 예. 예. 네. 나봐. 되는 거죠. 저 한 번 더, 저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나와. 오케이. 오. 진도 빨리 나갑시다. 진도 빨리 나갑시다. 선생님 지금 몽둥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나 혹시 말을 안 들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또 똑같이 연결이 돼요. 사실 네. 이거 뭐 가볍게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라. 네. 으가 되잖아. 으가 되면 오빠 한번 해볼까요? 으 오빠. 으 오빠. 잘하네 이거는. 이걸 잘하시네요. 아니 이걸 잘하면서 왜 아까 노래하실 때는? 네. 잠깐만요. 몰라. 애교 선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옛날 아이돌 그 연습생 분들한테 많이 가르쳤던 건데 아이돌 노래 못하면 약간 앙증맞고 귀여운 노래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약간 뭐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이렇게 막 목소리도 약간 귀엽게 귀엽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노래 어떻게 되냐면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아니 이거 안 나온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 수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할 것 같네요. 애교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 옆에 날 덮고 요 따뜻해요. 첫째 옆에 날 덮고 요 따뜻해요. 근데 지금 저는 방금 서슴없이 하거든요. 네,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교가 또 있거든요. 뭐 이상한 애교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어서오쇼의 홈쇼핑 요정 김재정입니다. 김재정입니다. 기다리고 있게요. 모두 득템하실 거죠? 네? 자기 이름 꼭 넣어서 해볼게요. 자기 이름 넣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자기 이름 넣는 게 되게 쉽지 않죠. 네. 네. 쉬어가지고 잠시만요. 괜찮아. 손은 중요하지 않아. 네. 네. 하겠습니다. 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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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서린 오빠 대동이 똑고유 다루대요. 알았죠? 이거 해줘야지. 괜찮아. 아니, 저분이 문제 했다고. 아이고, 다 할 거야. 형, 해줄 때요. 이거 대답해줄 때요. 해야지. 선생님 미치는데. 사실, 나 또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정하신 한 번. 어, 다 해야지. 선생님 해야지. 저도 사진 오빠한테 하라고요? 네, 그래요. 종국이 형한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동국 오빠 덩아띠도 먹어 사주세요. 동국 오빠 덩아띠도 먹어 사주세요. 너무 잘하고 잘하고 잘해요 잘해요. 너무 잘하시는데. 전 치즈 할 줄 알았는데 띠드 이렇게 띠드가 나왔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사주고 싶네요. 근데 이게 띠드 너무 사주고 싶다. 그래도 이제 또 저희 형님 한번 때릴까요? 예. 저요? 저거 때려버리죠. 형 뭐. 죽을 것 같죠? 엄청 잘하고 이해가 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이제
한번 해주세요. 우와! 교육 빠져. 아, 하지 마. 이거. 연기, 어차피 연기인데 우리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 우리가 오늘 할 거야. 본인이 용서가 안 됐어. 그래요. 빨리. 어, 해줘요. 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괜찮다. 오늘 애교 부분을 아까 분홍 리스틱을 아까 그런 식으로 애교를 한번 불러보세요. 잠깐만 그냥 무관주로. 애교로? 네. 목에 힘 빼고? 그냥 애교 부린다 생각하고. 오늘 밤만은 그래 한번.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어, 저 여기 나왔는데? 그래 잘한 것 같아. 오늘 밤만은 그대 위해서. 어, 좋아지고 있어요. 그 약간 콧소리가 나니까. 아, 좋아요. 원래 소리가 원래 이게 코드 좀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럼요. 어. 자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걸 하지 말고 그냥 혼자 하는 거. 정확해요. 그치? 네, 정확해요. 네, 이게 노래를 자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부르지 말고 맞아요. 혼자 정말 부른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네 분은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가수니까 이런 거 알았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은 몰라요. 노래로 이렇게 좀 애창곡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애창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시중진단. 남자분들은 술 먹을 꼭 있는. 예, 왜냐면 여자분을 옆에 두고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진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그래요? 시중진단. 제일 좋아하면서도 별로 싫어하는. 예. 못하면 이제 부르기 때문에. 네. 이런 애가 옆에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야, 그래! 이런 노래 바로. 오늘 배워서 부를래. 오늘 취하면 안 돼. 불러가면 되잖아. 그리고 남진 선배님 이제 님과 함께. 아, 이건 또 일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18번이죠. 완전 많이 부르죠. 저희 그 창, 트롯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가수 많은 가수분들이 많이 쓰고 계세요. 저 푸른 이거 한번 꺾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렇게 딱 꺾어주는 그 포인트가 그냥 봤을 때는 뭐 음이탈 같아요. 네, 음이탈 같죠. 근데 코스모스 비어있는 이런 테크닉이야 사실은.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돼요. 트로트 신나게 한번 불러보세요. 네. 제 푸른 초원 위에. 제 푸른 초원 위에. 누구 아니죠? 놀래. 그게 아니에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사우정 아닙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잘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호호호호. 우리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님과 누구? 한 백년 살고 싶어. 잘한다. 기가 막히네. 그리고 잘 안 되시면은 자 이것도 팁이에요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저 푸른 초원이 한번 저 푸른 초원이 한번 엉덩이를 퉁 놓으세요. 초원이 약간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면 그냥 바로 앉으셔야 돼요. 초원이 그러면은 호흡 있게 훅 내려가면서 갑자기 빨리 올라가서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호흡이 갑자기 빨라지거든요. 네, 좋습니다. 파트가 다섯 명이니까. 자, 그러면 초원할게요. 가보시다. 시작. 준비. 시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대야 겨울이면 행복하네 아이고 신나게 잘하시네 꽃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맛이지만 아나 바깥난다 눈물 초가족돌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이에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300년 살고 싶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 야, 이거 좋네 이거 좋아 선생님 잘하지 않아요? 아니, 저번에는 잘하셨어. 아니, 몰라. 덮은 초원 위에 우리 눈과 봄이면 씨앗 뿌려 가을이면 풍년대야 겨울이면 행복하네 잘했어요. 이거 되게 잘했어요. 제가 사실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끝음 처리 잘했고 왜 잘 됐냐면은 네. 갑자기 막 춤 주셨거든요. 이게 진짜 맞아요. 서진 오빠 말처럼 서진 오빠 말처럼 서진 오빠 말처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노리고 치열이가 가르쳤는데 결국 내가 숨긴 거야. 결국 서진 오빠 때문이었어요. 정한 씨 어땠어요? 우리 저 황 선생님, 우리 저 황 쌤. 저는 원래 되게 중저음이라서 고음만 올라가면 막 자신감 없어지고 그랬는데 일단 자신감이 먼저 생겼고요. 네네. 그리고 발성하는 방법부터 이제 다 알려주셨으니까 조금 기초부터 틀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좀 많이 연습을 할까 오늘부터 또 한 시간씩 노래방을 가겠습니다. 노래방을 좋아하세요. 또. 이게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노래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사실 노래 부르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싫어하거든요, 남들 앞에서. 네. 근데 그걸 즐기게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잘하네요. 영철 씨가 말을 잘해. 노래보다 아니, 말을 잘해. 정신인들은 말을 좀. 말이 엄청나. 어서옵쇼 홈쇼핑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황철 씨가 노래를 잘하시는 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보컬 트레이너로 네, 예,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너로 또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미 검증된 분이 네,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저희가 또 검증하는 자리로 아, 인기 아이돌 제자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 아, 인기 아이돌 제자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실 텐데 현역 인기 아이돌 제자분들을 모셔놓고 아, 우리 황철 씨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어디서 나오시나요? 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자 아니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4년 만에 처음 4년 만에? 네. 그동안에 뭐 연락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저희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아, 네. 맞아 맞아 네. 아, 아니 그럼 4년이면 남았니까 남? 제자 아니라고 하면 뭐 할? 아니 잠깐만 먹어 먹는데 아니 그때는 진 씨가 진 씨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아니요 중학생이었어요 아 그때 중학생이었나? 네. 아 정말? 아 맞다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쪼매갖고 작고 되게 예. 네, 되게 귀엽고 해도 키가 엄청 컸네요. 지금 안 귀여워요? 지금 너무 귀여운데? 지금 너무 귀여운데 네. 제가 그때 봤던 아, 명언이는 네, 작은데 갑자기 키가 많이 크대. 네. 수정이랑 똑같습니다. 네. 아 똑같아요? 어,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나, 네. 어, 명언이가 너무 커가지고. 선생님 어때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너무 신기해요. 아 신기해요? 딱 선생님으로 항상 뵀었는데 네. 이제는 진짜 선배님으로서 이제 가수로서 딱 뵈니까 방송국에서도 보니까 네. 뭔가 딱 신기했어요. 나도 신기해. 어머, 아, 근데 죄송한데 창문 안에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 두 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알아요? 우리가 뭐라고 불리지? 아추 제가 나올 것 같아. 몰라 몰라 몰라. 아추 좀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저희 삼촌을 위해서? 네. 예, 아추를. 죄송합니다. 그래도 히트곡이 있네. 어? 히트곡이 있어. 예, 히트곡이요. 히트곡 있죠. 선생님보다 낫다, 선생님보다. 선생님보다 낫다, 선생님보다. 저는 6년 만 했다고요. 알아야 되는데.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중국에서도. 왜 그러세요? 그거 있잖아요. 사실 안 그래도 저희가 우리 어릴 때는 사실 지금 보컬 선생님이나 또 음악 가르쳐주시는 분들은 좀 되게 무서웠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 황철 씨 어떤 스타일로 가르쳤어요? 솔직히. 원래 보통 보컬 선생님들은 좀 네.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렇죠, 편인데 그렇죠. 예. 선생님은 좀 재밌게 수업을 네.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막 우울한 날에는 선생님이 또 눈치를 채시고 네. 막 왜 그래? 말면서 네, 센스 넘치셨어요. 약간 좀 그런 좀 다정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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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제가 더 선생님을 보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아, 네. 감동적이네요, 굉장히. 아. 아니 당시에 혹시 어떤 곡들 배웠어요? 기억나는 거? 저는 발라드를 선생님이 네.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발라드 곡 하나만 딱 그때 배웠던 거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너무너무 잘해. 아, 목소리 너무 잘해. 눈물이 많아서 아, 생각난다 이거. 사랑에 겁이 많아서 그댈 앞에 두고 한 걸음도 못 가. 근데 원래 이분들은 노래 잘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너무 아니에요. 잘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노래 자기 가르쳐서 그런 게 맞나? 근데 원래 노래를 잘했었어요. 그렇죠. 두 분은 너무 노래 잘했었고 진 씨랑 소유 씨랑은 좀 달랐었어요. 이걸 쓰니까 희한하게 느낌이 묘하네. 근데 그 제자들하고 있으니까 진짜 좀 약간 진짜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되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느낌이 나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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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열심히 네. 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나도 저런 실제 가수를 배출하는 선생님에게 배워보고 싶다. 단돈 100원에 샵005를 눌러서 지금 문자 주시고요. 아 제가 오늘 황치열을 보고 느낀 점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엄청 많지만 노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근데 노래를 많이 가르쳐봤기 때문에 네. 노래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한 가지 단점은 국내 히트곡이 없다는 게. 중국의 한 대륙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지금 뭐 그렇죠.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이런 분이 노래를 가르쳐준다면 충분히 배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단돈 100원에 애세인 우리 황철 씨와 함께 음악 퀴즈를 노래 교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황철 씨도 마지막으로 네네. 아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어필 한번 해주세요. 네. 노래 잘 맡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말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의 레슨의 포인트는 누구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늦을지언정 내가 걸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레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것으로 재능 발휘 홈쇼핑 어서옵쇼의 재능 상품 판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간의 용기가 좋은 재능 상품을 구매합니다. 모두 득템하세요. 이상 홈쇼핑 요정 김재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뾰로롱.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달 딸아이 결혼을 앞둔 친정엄마입니다. 제가 암으로 2년 동안 4차례 수술하고 치료받느라 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신경도 못 써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수홍씨가 와서 축하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만을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준 한 사람 바보라서 제가 이 사연 읽어봤는데요, 어머니. 아프셨어요? 아프셨던 것 같지 않아요? 보기에는 건강한데요. 네. 2013년도에 갑자기 네. 암 수술을 했는데 아. 괜찮았었거든요. 네. 1년 만에 또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또 검사하니까 이게 또 폐로가 가지고 폐수술을 했어요. 폐수술을 하고 이 준비 못해줘서 제가 근데 마치 어색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거라도 하면 좀 기분이 좀 업되지 않을까 얘한테 싶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말하고 계세요? 예, 아 신랑하고. 아 신랑하고 살이 될 사람?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살이죠? 예,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지은 양이 알면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인가요? 전혀 모르죠. 네, 지금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와. 하루도 아버님도 몰라요. 지금 장인어른이 장모님 오기 좀 기다리고. 우리가 여기서 너무 시간 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원하는 결혼식 있으세요? 즐겁게. 즐겁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제가. 네. 지은 양 오늘 행복한 결혼식 만들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김민이요. 아, 근데 나 왜 내가 긴장하지? 진짜. 아, 내 하는 건데 왜 그래? 핸드로션도 바로 그러고. 아, 이거 아빠 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되네. 아. 네, 다음은 여러분의 축복 속에 찬란하게 빛날 신랑 친구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이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선물한 오드렉 신장 사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렉 신장 사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구속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신부 이지은 양 놀라셨죠? 아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재능을 파는 KBS의 홈쇼핑이 있습니다. 어서옵쇼라는 프로그램.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출연했다가 고맙게도 우리 신부의 어머님이시죠. 네. 우리 신부 어머니, 이지은 양의 어머님께서 저의 재능인 결혼식 사회 재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지은 양 울지 마세요. 예. 자, 그렇단 말이죠. 지금부터 신랑 김동현군과 신부 이지은 양의 세상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새로운 인생을 향해 입장! 정말 잘생겼습니다. 예. 단상에 서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꺼꾸 같은 신부를 모실 텐데요. 우리 신부 어머님이 이런 사연을 신청해 주셨지만 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이쁜 신부, 아름다운 신부를 우리 신랑이 쉽게 데려올 수는 없을 겁니다. 맛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우리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줄 좀 갖다 주세요. 자, 당겨! 당겨! 내 친구를 쉽게 뺏길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부님과 친구분들 줄 잡으셨죠? 네. 자, 신랑은 내 사랑을 위해서 슈퍼파워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요. 꽃과 같은 신부 입장. 자, 신랑 세게. 저기 어머님, 저 신랑 아버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님 도와주세요. 내 사랑스러운 며느리, 내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내놔라. 네, 눈치껏 좀 놔주세요, 친구분들. 눈치껏 좀 놔주세요, 친구분들. 감사합니다. 줄 놔주세요. 자, 신부 입장시키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음악 주세요. 자, 사랑스러운 신부가 입장을 마실 때까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봅니다.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 또 친한 부모님들의 응원을 받고 우리 신부 이지은 양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를 맞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예정에는 없었는데요. 신부 어머님이 사위와 딸을 위해서 예,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딸 지은이 나가 우리 사위들에게 돌려보내는 잘 살아가고 행복하고 많이 웃고 딱 엄마가 해주시고 싶어요. 알았는데 벌써 난 삶에 대해 아직 잘 모르네.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우리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움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이 이벤트를 만드신 분이 어머님이시잖아요. 신청해 주신 분이. 자, 감사합니다.
아, 일부러 좀 엄마한테 의지를 안 했어요. 엄마가 아프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신경 안 쓰려고 대신 신랑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엄마 그게 좀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엄마한테 부담드리기도 싫고 아픈데 또 신경 쓰면 더 아프실까 봐 혹시라도. 아유, 그냥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더 미안한 마음. 항상 너무 내가 2년 상간 수술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업시켜주고 왔고요. 우리 애도 너무 감사한 마음일 거예요. 재밌으려면 재밌고 감동적이면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성스러우면서 재밌으면서 감동적이면서 뭐 여러 가지 하려니까 내가 오늘 아 근데 해내더라 내가 그 어려운 걸 또 해내 결혼식 사연 정말 잘 본다 내 자신 내가 생각해 내가 내 자신한테 정말 기특하다 정말 네 오늘 신청해 주신 어머님 그리고 우리 동현 씨 지은 양 제가 정말 감동받고 힐링 받고 갑니다 정말로 두 분 잘 사실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세요. 제가 재능 기부가 아니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